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의 피습 사태가 부산대학병원과 서울대학병원 간의 대충돌로 지금 난리가 났죠. 굳이 서울대병원으로 가지 않고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도 될 일을 헬기를 타고 서울대로 간 이후에 위력위가 이재명을 발칵 짚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현재 이재명과 민주당 난리가 났습니다. 사태가 터져 나온 이후 대한응급학회의 작심성토, 역풍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한응급학회 이경원 공보이사, 야당 대표 피습 사건에서 드러난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고찰. 용인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이며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이경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겼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자마자 제1야당 대표 피습 사건으로 떠들썩합니다. 먼저 새해 벽두에 예상치 못한 피습을 당한 그리고 부상당한 제1야당 대표의 쾌유를 빌며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현장에서 휴지와 손수건 등으로 지혈을 받으며 구급차를 기다렸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보도이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현장 응급처치로 손수건이나 옷, 천 등으로 지혈을 할 수 있겠지만 휴지, 티슈, 화장지는 물기, 혈액에 녹기 때문에 상처에 지혈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흘러내린 피를 닦을 수는 있겠지만 상처 부위에 직접 휴지나 화장지, 티슈를 대는 것은 옳지 않은 응급처치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신고부터 이송까지 23분이 걸렸다라면서 마치 소방 119 구급대가 매우 늦장 출동한 것처럼 보도한 기사도 보았는데 119 구급대는 119 안전센터에서 대기하다가 신호를 받고 출동하며 119 상황실에서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119 구급대에게 출동 지령을 하고 신속 출동하는 체계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50분께 구급차로 이송돼 인근의 한 축구장에서 소방 헬기로 옮겨져 오전 11시 13분께 부산대학교 병원에 도착한 것도 오히려 빠른 응급의료 체계가 잘 작동한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목 부위 자상으로 자칫 목숨이 위급할 수 있는 목 부위 혈관 손상이 의심되는 중증 외상 환자로 119 구급대원이 현장 평가를 시행해 응급 처치를 하며 119 상황실, 119 구급 상황 관리 센터, 구급 지도 의사의 헬기 이송 승인, 그리고 가장 가까운 권역 외상 센터인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빠르게 헬기 이송한 것은 바른 판단이었고 우리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위치의 권역외상센터로 119 구급대가 이송해 권역외상센터 전문의들의 응급 진료 후 민주당 대변인은 자칫 대량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서울대 병원 후송 후 신속하게 수술할 예정이라고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한 사람은 목은 민감한 부분이라 후유증을 고려해 수술을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가족들이 원했다고 설명하며 거의 국토를 종단하다시피 해 서울대 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했습니다. 중증 외상이 의심되는 환자,
신속하게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지침에 따라 가장 가까운 권역 외상센터로 119 구급대가 이송했더니 민주당과 이재명 측 가족이 원한다고 잘 하는 곳으로 이송한다면서 먼 거리에 위치한 대학병원,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헬기 이송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느 국민이 지역의 병원, 그것도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병원을 믿고 국가의 외상 응급 의료 체계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서울대병원으로,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적으로 혈세를 쏟아부어 가까스로 쌓아올린 우리나라의 외상 응급 의료 체계를 스스로 부정하며 허물어 버리는, 그렇게도 지역 의대와 공공 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를 주장하는 민주당 정치권의 이중적인 행태에 가슴을 치게 됩니다. 지방에서 살면 무조건 지방에서만 진료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을 다투지 않는 의료분야, 대표적으로 미용이나 만성질환, 심지어 암 진료에서 우리 국민의 병원 선택권은 현재 무한대이며, 지방에서 암 분야 진료를 위해 서울 원정 진료는 이제 뉴스도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이 경각에 달린 시간을 다투는 응급질환, 중증 외상 환자에서 해당 지역 내에서 골든타임 내에 응급진료, 응급수술이 시행되지 않으면 환자는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요? 중증 외상 환자가 실제 원거리 이송을 하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 지난해 그렇게도 응급실 뺑뺑이라며 대서 특필된 것을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어떤 분들은 국가 의전서열 8위의 제1 야당 대표로서 헬기 이송과 서울대 병원 이송이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검진이라면 또는 만성질환 진료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논리도 일견 타당한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다투는 중증 외상 환자에서 국가 의전 서열을 고려해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기 위해 충분한 진료 능력이 있는 가장 가까운 권역 외상센터에 현장에서 헬기로 빠르게 이미 이송된 환자를 굳이 이재명 측 민주당 국토의 끝과 끝 정도인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송하다가 만약 사망이나 영구장애가 발생한다면 그래도 그때는 뭐라고 했을 겁니까? 이것은 국가 의전서열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응급질환, 중증 외상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입니다. 응급질환의 경우로 정말 시간을 다투는 급성 심근경색증 소견이 명백한 전형적인 극심한 흉통이 발생한 환자를 지방의 한 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 촬영 검사와 시술 준비가 다 돼 있고 시술 경험도 충분한 많은 의료진도 바로 진료할 준비가 돼 있는데도 국가 의전 서열을 따지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위해, 그리고 심장은 중요하고 가장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라며 이재명 측 가족들이 원해 서울대 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맞는 거겠습니까? 현재 소방 헬기나 닥터 헬기 운영 규정에는 국가 의전 서열을 고려하는 항목은 없다는 사실
사실 또한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국가 위전 서열에 걸맞는 대우를 위해 소방 헬기나 닥터 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차제에 관련 기관에서 해당 규정을 개정하면 되겠네요. 일각에서는 또 민주당에서는 목 부위에 살해 의도를 가진 피의자로부터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었다며 본인과 가까운 사람,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며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은 욱박 지르기도 했습니다. 누구든 자기 목숨, 자기 가족의 건강은 우주보다 소중하며 목숨을 잃을 뻔한 응급 상황에서 그 목숨을 골든타임 내에 지키기 위해서 응급의료 체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직 민주당은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습 현장에서 최종 치료가 가능한 지역의 권역외상센터까지 소방 119 구급대는 헬기까지 사용해 신속히 이송했고 권역외상센터 의료진들도 바로 진료를 시작했으니 여기까지는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가 올바로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벌어진 일들이 과연 그 환자를 진정 위한 것이었는지는 민주당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런 대한응급의학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님의 민주당과 이재명을 박살낸 이 글은 지금 우리 보수 우파 2030 유저들에 의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란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 글에서 많은 2030 네티즌들이 오죽했으면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님까지 이렇게 이재명과 민주당을 박살내겠나라며 오히려 이재명 피습사태 역풍의 역풍을 얻어 쳐맞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